장자연의 계좌에 입금된 100만 원짜리 수표는 그 총액이 1억 가까이 됐습니다. 수표를 입금한 사람은 20여 명. 재미교포 사업가, 맥주회사 회장, 그리고 법원 관계자까지 있었습니다. 법원 쪽에서 나온 수표 관장 끌려 들어갔더라고요. 법원 명의의 수표요? 우리 이제 검찰청의 그 중앙지검에서 수표를 발행해가지고 이 직원들이나 이제 간부들이나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통공기 뭘로 이거를. 네네.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거액의 수표가 입금됐고 대가성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이 사안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수표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고 증거가 살아 나가서 조금 누가 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 새로운 갈등이 없습니다. 그는 장자연 사건 당시 언론 브리핑과 현장 수사를 감독한 핵심 인물입니다. 제주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수사 중인 상황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 당시에 언론 브리핑뿐만 아니고 수사 지휘까지 담당을 하셨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그러면 수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수표 탑? 100만 원 이상 수표가 1억 원 이상의 고인하고 고인 가족들 명의 통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처벌 제대로 안 받았잖아요. 거기 나온 부분들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께서 수사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럼 수사했는데 증거가 있어요? 자, 1억 원 당신이 나한테 줬어. 나를 줬어. 네. 내가 장자연이야. 받았어. 자, 근데 이 사람은 죽었어. 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 당신이 왜 줬습니까? 불쌍해 줬습니다. 그다음 뭘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100만 원 그냥 아무 사람한테나 준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 물어봤다니까? 그럼 물어봤는데 당연히 그분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입증할 방법을 나한테 좀 맡기세요. 검찰은 수표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다면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지는 검찰이 왜 보강조사를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뭐 수사에 필요한 사람도 아니었겠죠.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방법이야기는 붙어봤지만 뭐 필요한 사람은 보지 않더라고요. 너무 단서가 없으니까. 이게 또 선생님도 직접 줬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 줬는지 아니면 서로가 좀 친해서 줬는지 수표를 준 것만 가지고서 선명의 대가로 가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PD수첩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에게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필리핀 여행과 수표 입금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박문덕 회장님 인터뷰를 요청드리려고 왔고요. 회장님 안 계신데요? 아, 안 계세요? 네네. 만나보신 적이 없어요. 회사와 집 어디에서도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출장이요? 어디요? 그 찾아왔는데 뭐 찾을 길은 없을까요?